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경찰국 확정을 했고요.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 네, 지금 여당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외치고 있고, 야당 쪽에서는 뭐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겠죠. 검수완박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짜증이 났습니까? 이제 또 경찰국.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보겠습니다. 네, 야 반대에도 경찰국을 신설 강행하겠다. 이상민 탄핵 사유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국 신설이 확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오늘 이제 이렇게 확정 발표를 냈죠. 네, 권은희는 지금 장관 탄핵소추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분노 폭발해서 이상민 탄핵 거론하는 이제 야당 의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장관 탄핵 추진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국힘당의 권은희도 탄핵 추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민주당 경찰국 신설 30년 전 얘기, 본질은 권력기관 장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검경을 통합해가지고, 경찰, 검찰을 통합해가지고,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안전원으로 해라. 경찰, 검찰 하면 요 찰자가 뭔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구시대적 용어예요. 그래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관 같은, 그래서 국민 안전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국민안전관이라고 해서 경찰, 검찰 용어 이제 없어져 버리고, 검사 이런 거 없어져 버리고, 국민안전관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국민안전관. 철저하게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러한 국민안전관. 그리고 경찰, 검찰을 통합해서 해양경찰, 뭐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처, 국가수사본부 다 통합해가지고 국민안전원. 그래서 국민안전원장은 국민이 뽑으면 되는 거예요, 국민이. 국민이 뽑아가지고, 국민이 또 해임할 수 있게끔 해서 완벽하게 국민만 바라보게끔. 아니, 검수완박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이제는 또 경찰을 가지고, 또 난리를 치고, 이거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들 권력에만 눈이 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피곤한 싸움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당연히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법무부 산하에 검찰이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경을 통합해서 국민안전원으로 하고, 경찰, 검찰 용어를 국민안전관으로 하고, 기소 전문, 수사 전문, 방범 전문, 마약 전문, 해양 전문, 이렇게 전문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자꾸 무슨 뭐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또 중대범죄수사처, 해양경찰청, 검찰, 경찰, 지방자치경찰 계속 만들어갖고 공무원만 놀리고 자리만 만들고 국민 세금만 늘어나는 그런 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이 검경 통합을 외쳐야 돼요. 아니면은 우리 국민들은 계속 재산세 내고 이중과세, 삼중과세 해갖고 또 자동차세 내고, 또 상속세 내고, 증여세 내고 하면서 세금만 계속 내고, 이들은 정당 보조금 가져가고, 선거 보전금, 선거 보조금, 특활비, 업무 추진비 싹싹 쓸어다가, 또 앞으로 마약청, 이민청, 무슨 청청청청청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고열만 빨아먹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